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SNS에서 만난 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부분은 나동영, 양산을 김두관에게 패배한 나동연, 윤갑근, 홍인정, 은평구갑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박용찬, 영등포을 미래통합당 그런 후보입니다. 이들 후보 지역구에 대한 재검표를 하루속히 실시하라. 이들 지역구에 대한 재검표를 하루속히 실시하라.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의견이 사람들 사이에 많이 갈리게 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낙관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쉽게 다른 지역구에서 재검표를 하지 않을 것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다시 전면적으로 투표지를 바꿔버릴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낙관론을 가진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분 가운데 한 분이 신창M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고 있을 명분이 없습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렇지만 그러나 미뤄야 될, 감추어야 될 그런 동기가 강하고, 그러면은 결국 감출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그러나 순순히 다른 지역구에 투표함을 조기에 개함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을 보는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창 H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조작이 들통날 테니까 또 필사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꼴입니다. 또 서병 H님은 전체를 다시 싹 바꾸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프린트로 뽑고 접기도 하고 적당히 구겨 넣기도 할 것입니다. 다시 통과리를 할 거란 그런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김영 H님입니다. 여기는 다시 급하게 작업해서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또 어떤 괴물 투표지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정 H님은 저들은 아마도 또다시 위조를 더할 것으로 봅니다. 6월 28일 날 들통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순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손을 놓고 앉아서 그냥 처분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과연 천대엽과 그 밖의 대법관들은 21대 총선 무효 소송을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으로 보는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가? 1인 시위에 하지 말라. 저녁에는 2인만 만나서 밥 먹어라. 3인 이상의 사적 모임도 금지한다. 시위 집회 결사는 절대 금지다. 예배도 대면 예배는 없다. 심지어는 기자회견조차 없다. 이들 조치는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8월 15일 집회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장해서 그 실시할 구실을 확보할 것으로 봅니다.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주도한 군부의 실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향후 어떤 조치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예상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증거보전 신청 때부터 법원은 철저하게 증거보전 신청을 계속해서 기각시킴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된 투표지를 제작하고 그것으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 등 증거물을 은폐하고 인멸하는 데 시간을 크게 벌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들이 공모를 해줬다, 이렇게 봅니다. 부역을 한 거죠. 선거 무효소송에 관한 한 지방법원은 물론이고 대법원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회의감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대법원과 선관위가 원팀처럼, 하나의 팀처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군부의 실세들에게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사실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보전 신청에 대해서 전국의 지방법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기각을 했던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런 영향력이 아주 압도적인 그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이 중론이고 또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법관들이 선관위의 공모자가 된 겁니다. 협력자가 된 겁니다. 4일, 15일 날 선거가 실시되고 난 다음에 증거보전 신청에 협조하자는 것은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법관들이 선관위의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조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거 무효 소송을 담당한 원고 소송인단의 변호사들은 시민들이 이런 우려를 가진 점에 대해서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지방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증거물들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저는 물을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이야기죠. 선거를 부정으로 치를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무슨 짓이든 할수 있는데 그거 증거물들이 지방법원에 어떻게 온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그렇게 당신이 확신 있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보면은 정상적으로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살아온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 상황은 4.15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추진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단순히 정의와 부정의 문제는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사람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짓을 행한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정권이 붕괴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위조된 수만 장의 사전투표지가 있고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투표소가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져서 불법으로 투입된 당일 투표지가 인천지방법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거를 부정으로 치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4.15 총선 이후에 지금까지 이 문제를 거론해 오면서 사람이든 사회든 선거를 부정직하게 치를 수 있는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못할 만행은 없다는 것이다. 아무 일든 다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어떤 검도나 선이라는 것이 그것을 지킬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그 선을 한번 깨고 나면, 넘어서고 나면 그 다음에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스스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번 부정선거를 추진한 사람들은 현재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정선거를 단행하면서 이미 검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4.15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또다시 통과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아주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 외에는 다른 탈출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원히 대법관들이 합심해서 문개기를 계속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영원히 하기는 쉽지가 않죠. 4.15 총선 이후에 한국의 법원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증거 보전 등을 계속해서 기각하면서 범죄자들의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가짜 투표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한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누가 벌어주었습니까? 전국의 지방법원에 법관들이 벌어준 겁니다. 법관들은 무슨 변호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겠죠. 그러나 사후적으로 보면은 결국 법관들의 증거 인멸과 또 그리고 범죄자들의 사건 은폐와 증거 모든 것을 다 가능하도록 한 시간을 벌어줬다는 이야기. 판사들이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데 공신이었습니다. 1등 공신까지는 아니지만 2등 공신까지는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4.15 총선 이후보다 더큰 위기,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지금 선거를 기획해서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어쩌면 정권이 붕괴할 수도 있고 자신들이 평생 동안 감방에서 썩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만일 그런 일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데 그들이 가만히 손을 놓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저는 인간의 행동 특성을 미뤄보면 절대로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 변호인단의 변호사들이 법원에 증거물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그것은 대단히 순진한 그런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 일도 다할수 있는 겁니다. 죽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보고 KGS01님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아주 짧은 의견이지만 여기에 바로 많은 시민들의 걱정거리가 있는 겁니다. 다시 통과리를 한다면 그때는 대법원도 공범이 되는 거죠. 진짜로 대법관에서 수위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수위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일요일에도 인천지방법원에 보관된 투표함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대법원을 믿을 수가 이런 이야기를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법관들을. 법원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4.15 부정선거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어코 그 불법을 행한 자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프린트로 출력된 것을 다시 통과를 해야 된다면,
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절규하는 말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려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사람이 살려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이 말은 때로는 긍정의 의미를 갖고 있고, 때로는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15 총선을 기획해서 무리한 불법적인 일을 행한 인물들에게는 당연히 후자가 적용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려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